지금 보동부가 1조, 2조로 나눠졌습니다. 네. 그래서 1조, 2조, 2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기록, 그러니까 작년 2016년도 상위 랭킹 팀들이 배치가 돼 있고요, 배정이 돼 있고, 1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 앞 뒤쪽의 기록들이 이제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1조의 경기를 보시고 앞조의 기록을 보시고 이제 2조 경기까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2레인부터 자리하고 있습니다. 2레인이 충북 대표팀, 3레인이 인천 대표팀, 그리고 4번 레인이 대전 대표팀, 5번 레인이 대구 대표팀입니다. 6번 레인은 충남, 7번은 제주, 그리고 8번은 광주 대표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선수들이 100m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단 뛴 다음에 바로 다음 선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정신없이 경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각 그 순서에 맞게끔 그 종목의 그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최선을 다하면은 아마 최고의 기록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충북은 권승환, 정수영, 강민철, 최상욱 선수가 출전했고요. 인천은 홍정환, 김보훈, 최준석, 문봉엽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전인데요. 정종화 선수, 이현우, 박윤수, 윤현성 선수가 참가합니다. 이어서 5번 레인 대구입니다. 박준영, 김재민, 송지원, 홍대규 선수입니다. 자, 6번 레인 충남입니다. 정주호, 김영순, 이현민, 최재형. 7번 레인은 제주 대표팀입니다. 민경빈, 박준하, 강봉진, 박준영 선수입니다. 메달권을 노려볼 만할 것 같으면은 3분 26초대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네. 앞쪽의 기록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이제 뒤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팀이 있기 때문에 서울, 강원, 경기도가 있기 때문에 메달권 들어오려면 2조에서는 3분 25초대를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광주는 박동빈, 소세백, 민수환, 송현준 선수가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남자 고등부 계영 400m 결승 1조 경기입니다. 한국 기록은 3분 18초 80, 대회 기록은 3분 23초 87입니다. 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일단 100m씩 가장 본인의 최선을 다해서 100m씩 소화를 해줘야 합니다. 가장 종목별로 자유형 선수들, 빠른 선수들을 출전하기 때문에요. 끝까지 지켜봐야 되고 박진감 있는 경기죠. 자, 약 3명의 선수가 거의 동시에 들어왔는데요. 일단 제주팀이 빠릅니다. 제주팀에 이제 민경민 선수가 지금 선두로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데요. 네. 자, 일단은 스타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위쪽에서 올라오는데요. 이제 분위기를 한번 타게되면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도 모르는 힘이 생기게 되죠. 예. 자, 제주 대표팀이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52초 38. 이제 두 번째 주자가 출발합니다. 자, 두 번째 주자부터는 확실히 격차가 조금 벌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주자가 52초 초반, 51초 초반 페이스를 유지했는데 53초대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3분 25초, 26초대까지 떨어질 것 같은데요. 네. 자, 지금 4번 레인 대전 대표팀이 가장 앞서가고 있는데요. 150m 통과 1분 17초 36의 기록입니다. 지금 대전 팀 이후로 지금 선두 그룹과 이제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대전 팀이 두 번째 주자인데 벌써 키 이상, 선수의 키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계영 같은 경우에는 한 선수만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1번 주자 민경민 선수 외에는 지금 격차가 지금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머지 이제 경기력이나 메달권에서는 순위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네, 역시 대전팀이 가장 먼저 들어왔고요. 이제 세 번째 주자입니다. 대전은 박윤수 선수가 물살을 가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지금 격차는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들고 있는데요. 격차는 많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4번 레인 대전 2분 11초 50입니다. 지금 이익권 선수들이 지금 추격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선두 그룹과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네. 지금 아직 3번 주자가 가장 약하다 보니까는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은 하는데 마지막 피니시 주자가 각 팀에서 가장 빠른 선수들이 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격차는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자, 과연 마지막은 일단은 대전이 가장 먼저 돌아왔습니다. 2분 39초 14.
시작부터 스퍼트를 올리고 있는 모든 선수들입니다. 자, 지금 경기장을 위에서 보면 정말 장관인데요. 자, 대전의 윤현성 선수가 가장 앞서 있고요. 350m 구간 대전 대표팀이 가장 먼저 돌았습니다. 3분 4초 55. 자, 2위와의 기록이 약 3초입니다. 자, 메달권에 들어오려면 3분 25초 때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막판 스퍼트를 끝까지 해줘야 되고요. 네. 2위권 선수들도 기록을 줄여야지만 내년에 좋은 내전을 레인을 배정받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4번과 5번의 접전이 조금 있는데 4번 레인이 많이 쫓아왔습니다. 자, 마지막 3분 32초 00의 기록으로 대전 대표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위는 대구, 그리고 3위는 충남입니다. 자, 일단 대전 대표팀이 그 정종화 선수와 이현우 선수 이 초반 두 명의 주자부터 격차를 상당히 많이 벌렸거든요. 그렇습니다. 1, 2번 선두 그룹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선두의 이제 형성이 그룹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격차 계속 벌어지거든요. 예. 2위로 들어온 팀 대구 팀이 DQ를 당했네요. 아, 지금 DQ라는 것은 실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스타트 받아뛰는 선수가 이제 빨리 뛰었었거나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긴 거죠. 개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치하기 전에 반응 이제 속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실격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자, 첫 번째 주자 때는 정확하게도 저희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주자부터 조금씩 차이가 났었는데 대전의 정종화 선수, 이현우 선수, 박윤수 선수와 윤현성 선수가 대전 대표팀으로 나와서 가장 빠른 기록을 가져갔습니다. 자, 이렇게 앞선 선수가 터치를 하면 바로 그 다음 선수가 출발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여기 터치하는 구간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육상 같은 경우에는 교차 부분이라 그러죠. 네. 똑같은 종목이죠. 이제 터치 이루어지기 전에 선수가 뛰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저희도 지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경기가 시작 진행이 될수록 대전 대표팀의 독주가 계속됐습니다. 28명의 선수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기록 살펴보겠습니다. 대전 대표팀이 3분 32초의 기록으로 1위, 이어서 충남 그리고 충북의 순서입니다. 대구 대표팀이 실격을 당했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주자가 바뀌는 상황이라든지 어떤 네. 출발 지점에서